내가 디디한테 주려고 선물을 샀어요. 디디를 키우면서 지나가다 애견 모를 보면은 약간 나도 모르게 충동 구매가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외국 나가면 항상 럭키. 그래, 일본에 저런 거 많잖아요. 에이, 일본에. 뭐. 저거 일본 거예요. 울음소리로 애기의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를 봐봐. 엄마가 한번 울어봐. 내가? 어. 아니 강아지용이라고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짖는 거지. 그래 엄마가 뭐. 그거 오오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분석 좀 해석 완료.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너무 재밌다고. 방송 요즘 두기 잘 맞아요. 두 분이. 예, 우는 어머니. 예. 울래는 아들. 그래 이런 거야.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게. 형이 디디랑 얘기하려고 선물을 사왔어. 디디. 말해봐. 누가? 디디. 외롭대 디디야. 내가 지금 외로워라고 떴어. 아 이게 지져야만 되는 건데. 디디가 짖지를 않으니. 디디가 너무 신사여서 짖지를 않으니까 귀하게 자라가지고. 디디는 짖질 않지. 짖어볼래? 됐어. 네. 잠깐만. 디디 잠깐만. 해석 완료. 야 정렬해. 야 정렬했어? 오! 와 되게 좋다. 너무 신기해요 저거. 잘 맞는 것 같아. 디디! 남자다운데? 오케이 또 됐어. 분석 중. 해석 완료. 나 잘했지? 야 디디 알았어 이제 그만해. 알았어. 내가 주인공. 주인공은 나야. 디디 이제 그만 짖죠. 알겠어. 너가 주인공이야. 디디들아. 어 디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여기는 내가 주인공이고. 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구역의 짱이야 얘가. 그러니까 덤비라는 거야. 그거야 디디야. 우리 엄마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디디가 화난 거야 지금. 내가 여기 내가 이 구역의 주인공인데. 네가 왜 오냐. 덤벼라 이 뜻이었어. 디디가 혹시 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영리한 디디는 익숙한 도어락 소리가 들릴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벨 소리가 울릴 때는 낯선 사람이 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벨 소리만 들렸다 하면 혹시나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고 우리 형이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늘 큰 소리로 짖었던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디디는 유독 현관문과 가까운 이 자리를 자신의 지정석으로 삼았던 겁니다. 어 너무 귀여워. 아 이쁘네. 너무 착하다. 디디가요? 착해. 주인 닮아가지고.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저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항상 이러고 있잖아요. 현관을 바라보고. 그 심리가 여기는 내가 지킨다 심리가 맞는 그쵸. 건지가 그러니까 저는.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내 영역에 침입자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아지들이 왜 벨소리를 누를수록 더 짖는 게 바뀌지가 않냐면 우리가 벨소리를 누르자 이렇게 택배 기사님이 누르시잖아요. 그럼 강아지들은 이제 침입자가 왔다고 짖어요. 그러면은 엄마는 와서 야 짖지 마 하면서 안아줘.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들은 엄마가 나 응원해 준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더 짖어. 네, 그리고 택배 기사님은 가요. 자기 일 다 보시고 가요.
하지만 강아지는 내가 짖어서 갔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짖었을 때 생각하네. 엄마가 나를 응원해주고. 아니 그러면 저 택배기사가 와서 좀 차라도 한잔 마셔야 되는 건가? 주무시고 가셔야 돼요. 운동하고 올게요. 잘 다녀와. 응. 형 안녕 빠빠이. 어? 디디야? 뭐야? 뭐랬지? 너 빨리 내놔, 뱉어. 어디다 뒀어? 어? 아 저거 그릇 닦은 거 저거 기름 부더기 그런 거 있잖아. 어 제가 정말 빨라요 저럴 때는. 소리 좀 없어. 뭐야? 어머. 아유. 가자. 아하. 어 숨겨가지고 엄마 못 보게. 아하 이런. 어머니가 또 마침 또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피디는 뭐 나머지 주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뭐 몸에 좋진 않는데 먹는다고 큰 문제가. 크리넥스만 아니면. 어 그거는 왜? 크리넥스는 잘 안 녹잖아요. 어디에 숨었어? 디디 이리 와. 디디 너 이리 와. 엄마가 매를 들어야 돼. 빨리 나와. 저놈 자식이. 에이, 이제 또 어느새 쓰레기통에서 가져간 거야. 디디, 간식 먹으러 오세요. 너 빨리 내놔. 뱉어. 어디다 뒀어? 디디, 어디다 뒀어? 디디! 디디? 이미 뭐 다 어머니 뭐 다 씹었는데 뭐.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어디 갔지? 요리하고 프라이팬이고 남은 찌꺼기 버린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버리면 우리 디디는 그걸 그렇게 잽싸게 물고 와요. 근데 디디가 그 휴지를 때로는 먹어요. 그게 제일 나쁜 버릇이야, 우리 디디. 쓰레기통을 밖에다 내놔야지, 그때 할 수가. 아이고, 착해. 디디, 빠빠. 갔다 올게. 갔다 올게. 말썽 풀지 말고 쉬고 있어. 난 되게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강아지들은 주인이 가면 약간 행동 개시가 딱 있는 것 같아. 맨날 슬퍼하는 척하고 있길래. 집에 오면 널브러져서 쓰러져 있길래. 상당히 잘 있습니다. 그래요? 능숙하게! 뭐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아야가 다리가 기니까. 그러니까 뭔가 또 딴 거를 찾는 거야, 얘네. 뭐예요? 쓰레기통 엄마가 숨겨놓은 거. 와 징글징글하다. 그 냄새가 너무 좋았나 보다.
아하. 어, 또 먹어. 안 돼, 안 돼. 오, 야. 안 돼, 안 돼. 대체 디디는 어째서 이렇게나 휴지를 좋아하는 걸까요? 간식 먹을까? 어, 엄마 간식 줄게. 디디 간식 줄게. 그동안 디디는 가족들의 넘치는 사랑 아래 매일같이 다양하고 맛있는 간식을 먹어왔어요. 하지만 유독 후각이 발달한 디디는 이미 맛본 간식은 질려버렸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향이 짙고 부드러운 기름 휴지는 디디에게는 새로운 식감이자 맛있는 별미, 즉 특식이었던 거랍니다. 야, 근데 걔가 진짜 그 샅샅이 뒤진 게 다 이유가 있었네. 그거 찾으려고. 왜냐면 그 냄새 계속 나니까. 저게 특식이야? 너무 즐긴다. 갈비 냄새가 보통 휴지를 얼마나 맛있겠어요. 강아지들이 새로운 걸 좋아해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새로운 맛을 좋아해요. 어, 다쳐. 이거 뭐야? 다쳐. 하지마. 디디 사고 친 거 없나 볼까요? 뭐 했어? 뭐 잘못했어, 안 했어? 뭐 했어? 잘못한 거 없어요? 오, 이렇게. 아이고, 잘했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내려와. 디디! 어? 디디! 아, 진짜! 그럼 그렇지! 야! 아유! 아, 진짜! 그럼 그렇지! 야! 아유! 쐈어. 두 방을 쐈어. 얘 일로 와. 아우, 한 바가지를 쌓았네. 아유, 씨. 야, 씨. 이거 뭐야? 디디. 이거 뭐야, 디디? 이거 뭐야? 여기다 싸놓는 이유는 뭐야? 반항이야, 뭐야? 어? 해보자는 거야, 뭐야? 어? 여기다 왜 오줌을 여기다 싸? 어? 뭘 그렇게 귀엽게 봐? 어? 일로 와. 일로! 도망가! 어? 넌 내 발 씻고 보자. 근데 걔가 이상한 게 맨날 제 방에다 오줌 싸요. 근데 이게 약간 공격 보복인가? 왜냐면 안방에도 안 싸고 누나 방에도 안 싸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
어린놈, 야! 어! 거기 왜 숨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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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피하지 마! 일로와! 무슨 생각해, 너? 또 그렇게 귀엽게 눈 뜨면 내가 넘어갈 줄 알지, 지금? 어? 그렇게 형 이러면은 내가 넘어갈 줄 알지, 어? 눈 똑바로 봐봐. 피하지 마, 딴 데 보지 마. 눈 똑바로 봐. 눈 똑바로 봐봐. 피하지 마, 딴 데 보지 마. 눈 똑바로 봐. 와, 씨, 나와. 새끼가. 지금 빠져나갈 수도 없게. 이 자식이 머리 써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없지. 일로와, 일로 다리 잡혀. 나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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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약관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디디 여기 시야인데. 디디에게는 두 개의 화장실이 있어요. 하나는 모두가 알고 있는 넓고 쾌적한 현관문 앞. 그리고 어렸을 적 형과 함께 놀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디디만의 비밀 장소가 있었으니 바로 형 딘딘의 방이에요. 볼일을 보는 동안만큼은 누구도 혼내는 이 없고 형의 따뜻한 냄새까지 나니 이보다 더 좋은 화장실이 또 있을까요? 내 방에 화장실이라고?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왜 딘딘 씨 방에다 싸는지는 뭐 정확히 알기는 힘들 수 있어요. 뭐 거기다 쌌을 때 느낌이 좋았다거나 자기 조금 어떠한 이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딘딘 씨의 방도 화장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혼자 남으면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이 과략근이 풀리면서 싸는 경우가 있는데 디디는 지금 분리불안은 전혀 없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화장실이 강아지가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군요. 네, 네. 두 개도 있을 수 있고 세 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